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서점의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봉입니다. 저희가 고민 상담소 네. 네,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고민 상담소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곱 조카님께서 남겨 주신 사연인데요. 먼저 이 사연은 제 고민이 아닌 친구의 고민을 대신 전해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혼 10년 차인 친구는 회사의 지방지점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2년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회사에서 업무차 알게 된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저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직원은 13살 차이가 나는 20대 초반 미혼 여성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몇 차례 조언을 해주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홀로 서울에서 육아를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반대로 아내와는 느낄 수 없는 대화의 즐거움이라든가 삶의 활력이 그 여직원과 있을 때면 생겨나서 마음이 끌리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선을 넘지 않겠지만 친구의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친구의 고민을 대신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방 발령을 받아서 내려간 직장에서 네. 만난 여직원과의 관계. 그런데 이 남성분은 또 결혼을 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이제 또 불륜이라는 네,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한 책과 영화를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네.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영화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난 작품이 그 지난해였죠. 이제 김윤석 배우였는데 김윤석 배우가 감독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연출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그 미성년이라는 작품에서 극중에 이제 김윤석이 결혼한 아빠로 나오는데 딸이 이 아빠가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또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서 그 현장을 또 목격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의 어떤 주변까지 미치는 그 영향을 다룬 작품이 또 미성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로 인한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에까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뭐 쉽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제도와 또 자신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들 이게 많은 문학 그리고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미성년이 그런 그 어떤 지금 고민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사연을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져가거나 자극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인물들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주변에 통한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른다는 점에서 아마 좀 더 좀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성년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일곱 조카의 친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정말 내가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새로 만난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저는 그 양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곱 조카님의 친구분이 나아갈 길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하에 책을 좀 추천드리고 합니다. 어떤 책 추천하시겠어요?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의 네. 일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알랭드 보통이 또 닥터 러브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이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은 저희 낭만서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연애는 낭만적이죠. 네. 낭만서점처럼. 아, 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그런 낭만과는 상관없는 일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이 펼쳐지면 그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또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애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 일곱 조카님의 친구분도 처음에는 이 아내분과 얼마나 알콩달콩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면서 뭔가 대화가 예전처럼 뭐 매끄럽게 좀 로맨틱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네네. 그런 감정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비와 커스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라비와 커스틴은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다라고요. 여기에서 알랭드 보통은 감정으로서의 사랑보다 기술로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순간적인 감정이 휘둘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의 안정을 찾는 것을 원하신다면 아 이게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시되 다시 자기 마음을 좀 다독이는 방식으로 그 원래의 자리로 좀 복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또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또 그 개인적인 것이 사실 사회와 또 계속해서 연관을 맺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그런 테크닉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이든 누군가 맺는 관계든 그렇게 사회와 또 계속해서 호흡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 또 저는 또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네요. 네. 만약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좀 과감한 자기 주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가족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단계로 출발해야지 서로에게 다 상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애매모호하게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본의 아니게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일곱 조카님께서도 이렇게 또 사연을 올리시게 된 거겠죠. 네. 허나운 평론가님과 제가 이 고민상담소에 올라온 이번 사연 책과 영화 추천해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낭만서점 고민상담소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저희 낭만서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책과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